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현입니다. 전국 최강의 대학 스포츠 클럽을 가리는 진검승부 혈전. 지금부터 강원도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 열리는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야구대회 숭실대 원어스와 중부대 애스트로스의 준결승 제1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각 경기 종목, 그리고 참가 선수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16개 시도 또 대학 클럽 대표팀들이 또 참가를 했는데 숭실대 원어스의 공격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김태은, 2번 이형규, 3번 안승빈, 4번 김승종, 5번 장혜준, 6번 황상호, 7번 조한샘, 8번 신상호, 9번의 김종혁 선수가 나왔습니다. 중부대학교 애스트로스의 수비 위치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외야에는 좌익수 김재근, 중견수 김우현, 우익수 이영석, 3루수 장은선, 유격수 홍종범, 1루수 홍기환, 1루수 박준성, 이용훈 투수와 목승수 포수가 나왔습니다. 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선발 투수 이용훈 선발 투수가 되겠습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이 결선 조별 성적 2승 무패를 기록 중인데 득점을 무려 22점이나 냈어요. 네. 뭐 실점도 많이 냈습니다만 그 타자도 풀카운트까지 갔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바깥쪽 벗어나면서 볼넷. 자, 오늘 자, 득점권 찬스입니다. 헛스윙 삼진 투아웃 좋습니다. 뭐 과감하게 승부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한두 점 승부가 아니라 이 사회인 야구는 점수가 또 굉장히 많이 나는 상황이 펼쳐져. 아. 스윙 삼진 3아웃. 위기를 맞이했던 이용훈, 하지만 실점은 없었습니다. 중부대학교 애스트로스의 공격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장은선, 2번의 홍기환, 3번 홍종범, 4번 김재근, 5번 박준성, 6번 김우현, 7번 목승수, 8번 이용훈, 9번의 이영석 선수가 출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수비 위치, 숭실대학교 우너스의 수비 위치인데요. 외야부터 좌익수의 안승빈, 중견수 조한샘, 우익수의 이형규, 내야진에는 3루수의 신상호, 유격수 김태은, 2루수의 김종혁, 1루수 김승종, 황상호 투수와 장혜준 포수가 배터리를 이루겠습니다. 자, 장은성 선수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아, 빠른 공이 지금 초구에 들어갔는데 예. 상당히 위력적인데요. 제6구 바깥쪽 높습니다. 볼넷. 이렇게 되면 장은성 선수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스트라이크를 잘 잡아놓고 이후에 계속해서 볼이 들어갔는데요.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어 투자 1루 스윙 그리고 1루 주자 뜁니다. 1루에서 미끄러지면서 들어갑니다. 공이 뒤로 빠진 사이에 다시 3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타자와의 승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은 지켜보며 삼진. 확실히 좀 레벨이 있는 이런 빠른 공을 던지는 황상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는 하이패스트 볼에 스윙 삼진 투어. 어쨌든 알루미늄 배트이기 때문에 맞으면 멀리 나갑니다. 헛스윙 삼진 3아웃 전루 3루. 0대0의 점수 이어지고 있고요. 2구째도 볼입니다. 투볼. 3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뒷걸음질 타구를 쫓습니다. 아, 옆쪽으로 떨어집니다. 선두 타자 장혜준 1루 밟고 2루까지 그리고 3루까지 도전합니다. 3루까지 3루 서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혜준 선두 타자의 3루타 하고 있는데 타석에서의 그 모습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 공이 뒤쪽으로 튀었습니다. 그 사이 3루자 홈을 노리면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숭실대학교의 선취 득점. 용훈 선수도 역시 뭐 체력적으로는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삼진을 잡았죠. 자, 풀카운트에서 헛스윙 삼진아웃으로 황상호 선수가 물러나왔습니다. 폼 입고 있으면 멋있잖아요. 예. 여학생들이 또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쳤습니다. 투수 앞당 볼 이용훈 투수가 잡아서 1루에 가볍게 뿌립니다. 투아웃.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깥쪽에 벗어나면서 스트레이트 볼넷이 됐습니다. 2사 주자 1루 풀카운트 1, 2 바깥쪽 로킹 삼진 3아웃 잘로 1루 투입니다. 제6구 한복판 지켜보면 삼진 원아웃 3-2의 풀카운트. 다성의 김우현 몸에 맞는 볼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공략하는 데 있어서 초반이긴 합니다만 조금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 2-2의 풀카운트 끌어당겼습니다. 왼쪽 좌중간에 떨어진 안타. 네. 1루 주자 2루 밟고 3루까지 노립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 목승수는 2루까지. 자, 1루에 있던 주자 3루까지 돌았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목승수의 1타점 동점 적시타. 점수 1대1이 됐습니다. 목승수 선수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경기에서 4번 타자로 나왔을 만큼 타격 능력이 인정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2사 주자 3루 찬스 22 변화구 로킹 삼진 3아웃 잘루 3루. 현재까지 1실점 피칭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 타격 오른쪽에 떠올랐습니다. 오익수 이영석이 잡아내면서 원아웃. 좀 많이 펼쳐지잖아요. 네. 예. 지금은 몸쪽을 노렸는데 일단 몸에 맞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향이 목승수 포수가 1루 쪽을 계속해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1루 주자 띕니다. 2루에 씁니다. 2루에 쏴 태그 세이프. 자, 이렇게 되면 이형규 선수의 도루 성공. 1사 주자 2루가 됩니다. 바깥쪽 다시 벗어납니다. 초구 타격 왼쪽 내야 땅볼 유격수 잡아놓고 2루에서 공이 뒤쪽으로 샜습니다. 그 사이 2루에 있던 주자 단숨에 홈까지 득점. 다시 숭실대학교가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점수 2대1. 바깥쪽 많이 벗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볼래 얼어붙었었던 황상우 루킹 삼진아웃으로 물러나면서 2사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초구 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방면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숭실대학교의 2타점 적시타가 터지면서 점수 4대1 석점차가 됩니다. 네, 조한샘 선수 굉장히 정확하게 중견 안타를 연결을 했고요. 예. 그 사이에 3루 주자와 2루 주자 공이 맞는 순간에 곧바로 또 스타트를 끊어서 홈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2루 주자 1루 주자 더블 스틸 성공. 이번 이닝에만 이 석점을 몰아치면서 숭실대학교가 4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투앤투에서 스윙 삼진.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뒤에 계속해서 도루를 성공시키면서 찬스를 만들었고요. 이 숭실대 수비를 흔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4구 스윙 삼진 나다웃 상황 1루에서 나다웃 삼진이 되었습니다. 네. 원아웃. 포수로서는 아주 120%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3구 바깥쪽 3구 삼진 투아웃. 자, 홍기현 선수가 일단 공 3개를 지켜봤는데 3구 삼진 아웃으로 물러나면서 아웃카운트 2개로 불어났습니다. 어쨌든 동료들이 지금 석점을 뽑아주면서 점수차가 지금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황상호 선수에게는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노볼 투 스트라이크 3구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방면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사 이후에 홍종범의 안타. 안타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추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어요. 자, 1루 주자 띕니다. 1루에서 미끄러지면서 들어갑니다. 또한 저렇게 바운드가 되면은 몸으로 막을 수는 있어요. 자, 1루 주자 다시 띕니다. 3루까지 들어갑니다. 자, 연속 2개 도루 성공. 이렇게 학생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기도 할 겁니다. 타석의 5번 타자 박준성. 자, 1루 주자 김재근 2루까지 뛰었고 공이 3루에서 뒤쪽으로 빠진 사이에 홍전범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2루에 있던 주자 3루까지 공이 다시 뒤로 빠졌습니다. 3루에 있던 주자 김재근 홈에 승부 홈에서 아웃됩니다. 홈에서 아웃. 자, 김재근이 홈까지 내달려 봤습니다만 홈에서 아웃이 되면서 3아웃으로 이닝이 종료가 됐습니다.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높은 공 타격 센터 쪽 중견수가 내려옵니다만 유격수 손을 뻗으면서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쓰리볼. 몸쪽에 높게 스트레이트 볼넷. 1사 이후에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김태은이 1루에 나갑니다. 또 출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낮은 공을 타격했습니다. 다시 유격수 홍종범 손을 뻗으면서 두 번째 어컨트를 올렸습니다. 투아웃. 이제 올렸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안승민 밀어내면서 1, 2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그 사이 2루에 있던 주자 단숨에 홈까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숭실대학교의 다섯 번째 득점. 예, 적중이 되면서 득점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초구 타격 유격수 정면 잡아놓고 2루에서 포스아웃이 됐습니다. 3아웃 잘루 1루 노볼 투 스트라이크. 제 3구째 변화구 타격 잘 맞은 타구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선두타자 박준성 선수의 안타입니다.
볼카운트 1&2에서 쳤습니다. 다시 잘 맞은 타구 하지만 6역수 키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루에 있던 주자 돌아가는 상황. 하지만 악송구가 됐는데 일단 1루 주자가 멈춰 있습니다. 제 4구째 쳤습니다. 먹힌 타구 6역수 잡아놓고 2루에서 아웃. 1루에서도 아웃 카운트 올라갑니다. 6-4-3 더블 플레이. 아 병살타가 나오네요 여기서. 예. 다시 화면이 좀 나가고 있는데 이 목승수 선수의 먹혔던 타구 6역수 그리고 2루수 거쳐서 1루수까지 아,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프로 선수처럼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물 흐르듯이 플레이가 이어진 건 아닙니다만은 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당겼습니다. 왼쪽 큼지막한 타구입니다. 왼쪽 좌익수 뒤로 담장 앞에서 떨어집니다. 선두 타자 장희준 선수의 1루타. 볼 카운트 1&1 타성의 6번 타자 황상우 2루 주자 뜁니다. 3루에서 태그 피해내면서 세이브. 현재 숭실대학교는 5득점 경기. 자 초구부터 돌립니다. 왼쪽에 안타. 3루 주자를 여유있게 홈으로 불러들이는 조한샘 선수의 오늘 경기 세 번째 타점이 나왔습니다. 점수 6-2 넉점차. 그래서 점수는 6-2. 자 그리고 두 명의 주자 더블 스틸 성공. 특히 유격수 홍정범 선수는 상당히 높은 공 타격 잘 맞춘 타고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득점. 자 신상호 선수의 1타점이 추가로 터지면서 점수 7-2가 됐습니다. 아 지금 됐어요. 그렇습니다. 높은 공 변하고 1루 주자 띕니다. 2루 들어갔고 그리고 3루 주자가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자 중부대 수비 실력 한번 볼까요? 자 홈과 3루에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태그 아웃됩니다. 그리고 2루 주자 3루에선 일단 세이브 됐습니다. 네 어쨌든 협사를 잘 이어가면서 예. 3루 주자를 잘 잡아냈어요. 형이 자자한 만큼 오늘 실력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쳤습니다. 왼쪽 깊은 위치 6역수 잡아놓고 길게 뿌립니다. 1루에서 태그 피해내면서 세이프. 그라운드 위로 날아다니는 모습도 네. 또 이런 또 사회인야구 경기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몸쪽에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볼넷. 다시 이용훈 투수가 출루를 내주고 있습니다. 볼카운트는 투볼. 앞선 타석에서 타점이 있었던 안승빈 선수입니다. 높은 공 타격 센터 쪽에 빠져나갑니다. 안승빈 안타 그리고 2루 주자 3루까지 돌았고 홈까지 쇄도하면서 들어옵니다. 안승빈의 추가 타점 점수는 9-2가 됩니다. 아 김승종 선수는 또 멋쟁이네요. 선글라스 끼고 큰 타구입니다. 자 쳤습니다. 먹힌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익수와 중견수 사이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단숨에 2루에 있던 주자 3루까지 돌았고 홈까지 노립니다. 홈으로 득점 성공. 김승종의 1타점 점수 10-2 숭실대학교가 두 자릿수 점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몸쪽 다시 볼이 되면서 이렇게 장혜준 선수가 걸어나갑니다. 볼넷 자신 있게 승부하면 됩니다. 앞서 뭐 두 번이나 삼진을 잡았고요. 예. 쳤습니다. 센터 쪽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안타. 3루 주자 득점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황상호 선수의 타점까지 곁들이면서 점수 12-10 12-2 10점 차가 됐습니다. 또 시간 제한에 뭐 홀드게임과 상관없이 시간 제한 네. 때문에 이대로 경기는 끝나지 않을까. 자 투수 키를 넘겼고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다시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한샘 선수 오늘 5타점 경기를 쓸어 담으면서 점수 14-2가 됐습니다. 아 오늘 경기 끝나면은 친구들에게 자랑할 거리 생기는데요. 예, 오늘 타점 기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책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거의 제 생각에는 자책점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네. 나다웃 상황 나다웃 삼진 아웃으로 이번 이닝 길었던 이닝이 마감이 됐습니다. 좀 던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른 투수들의 기량이 어떤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윙 삼진 그런 좀 일화가 있었군요. 투앤투에서 헛스윙 삼진 타성의 1번 타자 장은성 선수입니다. 상구 변하고 스윙 삼진 3아웃 5회 말을 깔끔하게 틀어막으면서 사실 4회까지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네. 투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